안녕하세요. 부자철 오피셜 애청자 여러분. 오늘은 좀 더 제 유튜브 이름에 맞게 본인 오피셜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. 백수 생활을 마치고 새롭게 합류하게 될 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. 카타르에 있는 알코올이라는 팀에 합류하게 됐는데요. 한 5-6주 전부터 계속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결정을 해서 오늘 밤에 출국을 하게 됐습니다. 감독이 독일 사람인데 같이 와서 하기를 원했고 또 제가 독일에서 활약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카타르에서 지난 2년 동안의 활약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모티베이션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역할을 또 제시를 해주셔가지고 알코올 팀에 합류를 해서 또 다른 1년을 또 보낼 것 같아요. 2년 전에는 눈물을 좀 쏟으셨는지 지금은 괜찮아요. 일단 오늘 이제 출국을 하게 되면 아마 내일 아침 6시에 도착을 할 텐데 그곳의 날씨는 아침 6시 기준으로 43도, 12시 기준으로 52도. 상상이 가십니까? 아 근데 이제 출국하기 전에 또 이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. 카타르에서 화이자 백신은 이제 1, 2차를 다 맞았거든요. 그 백신을 맞고 카타르에서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고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또 한국으로 휴가를 또 안심하고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사실 그 전까지 코로나 이슈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백신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들었는데 특히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이제 백신을 만든다 라고 들었는데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고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임상시험이 필수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. 임상시험이 안전이 보장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선뜻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각계각층의 또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 의향서를 작성하시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요.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팬데믹이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거를 이번에 모든 사람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. 저 역시도 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도 못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백신 개발에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다음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마음이 있는 분들께서는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의향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. 야, 이 길을 진짜 1년에 몇 번씩 진짜 10년 이상을 이게 당연시 여겼는데 이제 서서히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옛날에는 아 가고 싶지 않다 이럴 때도 있었는데 진짜 한국이 너무 좋으니까 아 진짜 가고 싶지 않다 아 그래서 내가 비행기 타면 생각이 맨날 많잖아 매번 그러지만 한국을 떠날 때 항상 한국이 많이 그리울 거예요 항상 조금 서둘러 형 부산 조심하세요 그래 고생하고 파이팅하고 네. 언제나 긍정적으로 네. 어떤 어려움도 가 형 연락드릴게요 제가 어제 새벽에 들어왔거든요 지금 오늘 새벽이니까 들어온 지 24시간이 됐는데 카타르 들어온 지 날씨가 좀 많이 흐리네 자 여기입니다 네 여기가 제가 오늘 메디컬 테스트를 할 곳입니다 네. 네 지금 핏법으로 왔습니다 피를 뽑고 오후 2시 반에서 3시 정도에 끝난다고 하니까 거기에는 사이클, 심폐, 운동 기능, 능력, 당연히 피폼 능력, 그 다음에 스캔, MRI, CT 뭐 이런 게 되겠고, 그 다음에 의사 만남, 부상 히스토리 얘네들이 또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계속 파고들고 정석으로 하는 것 같아요. 네, 독일보다도 더 안고프다. 이제 시작입니다.